예, 이번 시간에는요, 7장입니다. 77페이지 7장, 입자상 오염물질의 특성과 영향.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그 미니언 포인트가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니언 포인트가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으면,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려서, 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니언 포인트 보시면요. 대기 중 먼저 입자상 물질 해서 이제 농도 단위 나와 있죠? 예, 입자상 물질의 보통 농도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상승. 또는 밀리그램 퍼 메타 상승 나타내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입병 범위 나왔어요. 0.001에서 500마이크로미터 통상 얼마요? 0.에서 보통 10마이크로미터를 보통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부유먼지라는 의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PM10 한번 보세요. PM10. PM10은요.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말하는 거죠.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우리가 PM10이라 정의하는 거고 지금 PM2.5,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경을 말하는 거고 PM1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PM10, PM2.5, PM1 이렇게 있는 거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 예, 그 다음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공기역학적 직경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인데 공기역학적 직경 보시면 실제의 분체와 같은 속도로 낙하하는 단위 밀도의 구형 입자의 직경을 말한다. 단위 입자의 단위 밀도의 구형 입자의 직경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공기역학적 직경의 정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스토크 직경 있죠? 침전 직경. 침전 직경하고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이제 좀 더 구분하시기 위해서 침전 직경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침전 직경은요, 본래의 분진과, 써보십시오. 본래의 분진과 밀도 및 침강 속도가 동일한 직경. 이렇게. 본래의 분진과 밀도 및 침강 속도가 동일한 직경은 우리가 침강 직경 또는 스토크 직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두 개 구분해서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초밀입자 나왔죠? 초밀입자는 입자의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말하네요. 그렇죠?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입자는 0.1에서 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조대입자, 좀 큰 입자는 2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강화 먼지 나오죠? 대기 중에 강화하는 먼지를 총칭한다 그랬는데 보통 약 20마이크로미터 이상 이렇게 나왔네요. 예, 강화 먼지 단위가 톤 퍼 제곱킬로미터 월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예, 조금 한번 추가 설명 한번 드리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 먼지 그러면 크게 먼저 먼지 속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 항목에 먼지 예, 더스트 있죠? 예, 먼지 더스트 대기 중에 입자가 흩날리거나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먼지 더스 얘기하는데 먼저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먼지에도 여러분들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강화 먼지, 강화 먼지. 다른 말로 예, 침강 먼지, 침강. 그다음에 부유 먼지. 부유먼지, 예. 떠있는 먼지하고 침강하는 먼지, 구분은 되실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게 틀리죠. 먼저 강화먼지 측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강화먼지 측정. 이 강화먼지, 침강먼지 말하는 건데 이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 삐지법. 삐지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쓰면 안 됐다. 예, 삐지법 그래가지고요. 또 하나는 디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삐지법, 디지법 예. 이렇게 써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DJ법. 예. 요거 삐지법이라는 건 브리티시 데포지트 게이지법. 예? 그래갖고 약자를 해서 BG라고 쓴 거고요. 뭐 데포지트 게이지법 그래갖고 우리가 또 DG라고도 보통 씁니다. 브리티시 데포지트 게이지에서 BG로 쓰든 DG로 쓰든 보통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스자법, DJ법은 더스자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BG법 같은 경우는 이걸 건식법입니다. 건식법. 그 다음에 DJ법은 습식법.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셔야 되는데 먼저 BG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BG법.
B지법 또는 D지법 얘기하는 거. 예. B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건시법이라 그랬죠? 건시법.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단위. 단위. 그 다음에, 오차 방지 물질. 요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단위는 뭡니까? 톤, 퍼, 제곱, 킬로미터, 월. 이렇게 나타나요. 톤, 퍼, 제곱, 킬로미터, 월. 우리가 지금 침강하는 분진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침강하는 분진의 양을 톤 단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기구의 입구의 단면적을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월별로. 한 달에 얼만큼 쌓이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BJ법은 건식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어떤 식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한번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깔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때기. 깔때기. 예. 예. 요게 이제 뭐 산발이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간단합니다. 강하는 먼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강한 먼지 측정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깔때기 상단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죠. 이렇게. 철망이 쳐져서 우리가 이제 뭐 비닐이라든가 나뭇가지 날라다니는 거 이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분 같은 거 들어가지 말기 위해서 이제 코쿠스 마개로 네,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는 먼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입구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 얼마요? 여기 쌓이는 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BJ법입니다. 예, 간단한 원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것이 뭐냐면 단위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단위가 뭐로 나옵니까? 톤, 퍼, 제곱, 킬로미터, 월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분진의 양을 갖다가 WP 요거 단위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분진의 양 W에다가 어떻게 깔때기의 단면적 요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통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깔때기의 단면적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집된 분진의 양이 그램 단위로 나옵니다. 예, 요 단위를 환산하는 거, 깔때기 단면이 센티미터고 포집된 분진량이 구람 단위 나오는 건데 환산한 것뿐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건 없고요. 한번 보시면 포집된 분진량 W를 갖다가 여러분들 구람 단위로 나타내는데 곱하기 몇 승을 해야지 톤이 되는 거예요? 구람 단위를 톤 단위로 환산하려면 그렇죠? 얼마요?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곱해줘야죠. 그러면 톤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깔때기 단면적은 우리가 저거 원이라고 봤었을 때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으로 구하시는 건데 D의 제곱으로 이 제곱을 직경을 나타내는 건 센티미터로 나타내죠.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5승 그렇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5승의 제곱 그렇죠? 예. 요거에다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곱하기 n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n은 뭐냐면 포집일수죠. 포집일수. 예. 며칠 동안 포집을 했느냐. 예. 이 말입니다. 만약에 25일 포집했으면 여기 25가 들어가는 거고 30일 포집했으면 30이 들어가는 거고 35일 포집했으면 35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게 뭐야? 이게 4분의 파이가 디입해서 파이 나누기 4, 아니 4 나누기 파이가 되면 1.273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고요. 곱하기 어떻게 돼요? D의 제곱분의 W. 그렇죠? 다시 한번 요 W는 구람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이 D에는 센티미터 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센티미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에 5승의 제곱하고 10의 6승과 관계하시면 어떻게 돼요? 10의 4승이 되죠. 10의 4승 곱하기 n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뭐냐면 강하번진을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단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W에다가는 뭐가 들어갑니까? 구람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집된 분진이 구람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경을 갖다가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가면 어떤 단위가 나온다? 요런 단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다 이게 다 환산한 값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요거를 갖다가 구람을 킬로 구람을 톤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뭐야 센티미터를 킬로미터 다 환산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 공식에 어쨌든 구람 단위하고 센티미터 단위가 들어가면 요런 단위가 나온다 이런 소리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차죠. 오차. 예,
어떨 때 오차가 되냐면 우기에, 즉 장마철에. 장마철에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번식법이기 때문에 오차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왜 발생되냐면 포집된 분진에 뭐 조류나 곰팡이들이 번식해서, 그렇죠? 번식해서 어떻게 돼요? 오차를 유발합니다. 오차를 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 방지를 위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집어넣어야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얼마요? 뭐요? 0.02 노르말 황산동 CuSO4 예, 10ml 10ml 또는 P클로로페놀 예, 1g을 투입합니다. 주입이라고 쓰는 게 낫겠나? 예, 주입. 예. 이래야지 오차 방지. 그래서 우리가 건식법에서 즉 BJ법에서 오차를 방지하는 거 0.02 노르말 CuSO4 10ml 또는 P클로로페놀 1g을 투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강화먼지. 강화먼지를 측정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DJ법이죠. DJ법. 이건 더스자법. 이거는 무슨 방법입니까? 습식법입니다. 습식법. 예. 네. 그래서 요것도 같게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요렇게 한번, 이건 많이 쓰이지는 않는 거니까, 많이 쓰는 거는 BJ법이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 정밀도는 우산화. 유지 관리가 어렵다. 예, 정밀도는 우산화, 유지 관리가 어렵다. 요렇게 알고 계시고요.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는 언제 문제 되겠어요? 동절기에. 동절기에 오차를 발생합니다. 항상 수분을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오차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에서 오차 방지를 위해서 집어넣는 게 어떤 거냐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하고 그다음에 에틸렌글리코올. 에틸렌글리코올이 뭐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이거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틸렌글리코올이 뭐예요? 부동액이죠, 부동액. 예? 얼지 않는 애. 예, 부동액을 집어넣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강화먼지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유먼지 측정하는 방법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부유먼지 측정하는 방법. 예. 네, 두 번째, 부유먼지 측정. 부유먼지, 대기 중에 떠있는 먼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 네, 그거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대기 중에 떠있는 먼지 측정하는 거예요. 뭐라면 첫 번째, 질량 농도 측정법. 예, 네, 질량 농도 측정법은 여과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과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 중에 이렇게 여과지를 놔둬요. 놔두고 이쪽에서 유량을 흘려보내고 여기 Q1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유량을 나가는 유량이 Q2. 예, 이렇게 놓죠. 그다음에 여과지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넣습니다. M이라고 넣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질량 농도 측정법에 대한 단위는 뭐가 나오냐? 대부분 미리그램 퍼 큐브메터라는 게 나오죠. 단위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Q 유량 분의 M2-M1 이렇게 한번 맞고요. M2-M1. M2는 뭐냐면 여과 후 질량입니다. 얘는 여과 후 질량. 여과 후 질량. M1은 여과 전 질량이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과된 다음에 질량에서 여과되기 전 질량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유먼지의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과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Q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Q는 평균 질량으로 구해야죠. 평균 질량 2분의 Q1 플러스 Q2 곱하기 여과시간 T. 예, 여과시간 T 해서 이게 메타의 삼성 단위가 나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있어? 예,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보통 질량 농도 측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요?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법. 하이 볼륨 샘플러법. 그쵸? 예, 요것도, 요, 유량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도 우리 지금 부유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 있죠?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 이것도 우리가 부유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 광산화법.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빛의 산란 특성을 이용해서, 예? 예. 빛의 산란 특성을 이용해서 부유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 베타선 조사법. 예. 이걸 뭐, 다른 말로 뭐, 테이프. 테이프 에어 샘플러법,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파리 같은 거 날라다닌다고, 천장에다가 우리가 테이프 같은 게 파리 지나다니다가 부착되게끔 붙여놓는 거 맞죠? 예. 요렇게 이용한 거죠. 이제 대기 중에,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예. 부유하고 있는 먼지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타선을 쬐가지고, 나중에 판정하는 방법이 베타선 조사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강한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BJ법, 하나는 DJ법. 그쵸? BG법, DJ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부유먼지 측정하는 방법은 질량 농도 측정법, 하이 볼륨, 로우 볼륨, 광산화법, 그 다음에, 베타선 조사법. 예, 이렇게 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유먼지 측정하는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부유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하이볼륨 샘플러법, 2번 로우볼륨 샘플러법, 3번 베타선 조사법, 4번 앤더슨 에어 샘플러법,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몇 번을 답을 하셔야 돼요? 앤더슨 에어 샘플러법. 앤더슨 에어 샘플러법 같은 경우는 입경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이 나와가지고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앤더슨 에어 샘플러법은 입경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내용 다시 들어갑니다. 예, 77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입자상 물질의 특징하고 나왔어요. 입자상 물질의 특징. 그래서 먼저 입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참조하시고요. 먼지도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매연서부터 보십니다. 매연. 매연은요,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스모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매연 그러면 세 가지가 뭐가 기억나셔야 되면 뭐죠? 유리탄소가 주성분인가? 그러니까 주성분이 무엇인가? 예? 매연 그러면 주성분은 유리탄소다. 한 가지. 그다음에 고체상 물질이라는 거. 두 가지.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이다. 예, 세 가지. 그러니까 매연 그러면 스모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 가지가 기억나셔야 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주성분이 무엇인가? 그다음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고 고체상 물질이라는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성분은 유리탄소고 그다음에 고체상 물질이고 입자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검댕은 숯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검댕에서도 여러분들 세 가지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뭐냐면 주성분은 유리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리탄소가 뭐예요? 유리탄소. 유리탄소는 타다가 만탄소, 들탄탄소를 말하는 거죠. 예? 들탄탄소. 그러면은 매연하고 검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시에 생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매연하고 검댕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전 연소를 시키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매연 그러면 주성분이 유리탄소고 그다음에 고체상 물질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1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입자의 크기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검댕 그러면 수시라고 표현되는데 검댕은 주성분도 유리탄소입니다. 그다음에 액체상 매연이라는 액체상 매연. 그다음에 입자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신 스노우 스마트 나옵니다. 스노우 스마트. 스노우 스마트도 한번 보실래요? 스노우 스마트는 매연을 핵으로 해서 황산 증기의 응축 이렇게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요렇게 생긴 게 만약에 우리가 유리탄소라고 한번 볼까요? 예. 요 유리탄소만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요? 매연이라고요. 매연.
아셨어요? 근데 요 주위에 뭐가 달라붙었어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붙었어요? 수증기 H2O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는 뭐라고요? 검댕이라는 검댕. 그래서 이 검댕을 뭐라 했어요? 액체상 매연이라 그랬잖아요. 액체상 면이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주위에 또 뭐가 달라붙습니까? 황산증기. 즉, 뭐 황산화물이 달라붙어 있는 형태. 예? 요 달라붙은 형태가 뭐라고요? 스노우스마트. 아시죠?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독성이 가장 강한 어떤 거겠습니까? 스노우스마트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매연. 아니죠?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매연. 그쵸? 예. 요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훈연도 한번 보십시오. 훈연. 금속의 승화, 용융 과정에서 발생된 증기의 냉각 응축, 그래서 입자 크기도 고체이면서 보통 0.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해당되는 게 훈연이다. 훈연 또는 흉,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미스트도 아셔야 됩니다, 미스트. 예. 증기의 응축, 기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1km 이상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액체다. 예. 미스트는 가시거리가 1km 이상이다. 예. 그 다음에 안개도. 안개도 뭐 수분의 냉각응축, 뭐 미스터보다는 탁도가 높다 그랬고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고 습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개하고 미스트하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가시거리죠, 가시거리. 안개하고 미스트하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가시거리고요. 그 밑에 헤이즈, 방무 나오죠? 헤이즈 또는 방무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입자 크기가 1만큼도 이하고 습도가 70% 이하입니다. 안개랑 헤이즈랑 구분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습도죠. 아시겠어요? 안개랑 헤이즈랑 구분되는 것은 습도.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뭐, 매연, 검댕, 스노우스마트, 세 개가 구분되시죠? 예, 세 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흉, 그거에 대한 정의 한번,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스트, 안개, 그 다음에, 박무,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안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시거리랑 구분되는 게 뭐고, 상대 습도랑 구분되는 게 뭐고, 아니, 습도랑 구분되는 게 뭐고, 요걸 갖다가 판단하셔서, 예, 알고 계시면은 되죠.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입자상 물질에 대한 영향이 나옵니다. 입자상 물질에 대한 영향. 거기 보시면 뭐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대기질에 미친 영향하고 인체에 미친 영향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보시면은, 입자상 물질이 대기질에 미친 영향. 입자상 물질의 영향, 그래서 첫 번째,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 요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대기 중에 입자상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후변화. 어떻게 변합니까? 뭐요? 강우빈도가 증가하죠. 예. 무슨 말입니까? 대기 중에 입자상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응결 핵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강우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빛을 차단합니다. 빛 차단. 그래서 이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죠. 예.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면서 지구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까요? 예. 지구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 여러 가지 대기 반응, 대기 반응을 촉진시켜서 어떻게요? 이차 물질을 부생시킬 수 있고요. 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기후도 변화되고 빛도 차단되고 대기 반응. 그다음에 예. 뭐 이 정도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렇죠? 뭐 오염 물질을 운반하는 매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오는 내용은 쉽게 뭐 이해가 되실 거고요. 시험에 만약에 이게 출제된다 그래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인체 미친 영향 보겠습니다. 예,
입자상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 여러분들 요 말들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입자상 물질은 폐부에 침착합니다. 폐에 침착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죠.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시키는 게, 입자상 물질이니까. 예.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은, 이 말도 기억하십니다. 천천히 호흡할수록 침착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대기 중에 입자성 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호흡하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천천히 호흡할수록 침착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예,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침착량이 큰 입경의 범위는 보통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범위입니다. 예.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범위. 그래서 요거 같은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호흡성 분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성 분진. 예. 다른 말로 보통 RSP. 이런 말도 쓰고요. 호흡성 분진, RSP. 그래서, 침착량이 큰 입자는 보통 요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침착량을 갖는 것은 1마이크로미터 전후의 입자가 폐포까지 침착량이 가장 커진다. 그죠? 예, 이런 말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갖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쪽 Y축을 우리가 침착량이라고 한번 보시고요. X축을 갖다가 DP 입경 크기. 예. 입자의 크기, 예,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침착되는 침착량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폐포까지 침착량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고 여기서 최대로 폐포까지 침착되는 게 얼마 정도? 1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요 나머지 입자가 이렇게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여기를 상기도라고 얘기해요. 상기도. 이쪽을 하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상기도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호흡기서부터 어디까지? 기관지까지. 기관지에서 요만큼 큰 입자들은 제거가 되는 거고, 제거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기도는 어디에 돼요? 요거는 기관지서부터 어디까지? 폐까지를 우리가 하기도로 얘기죠. 하기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좀 유심히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 침착량이 가장 낮은 입경의 범위 얼마 정도? 이게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침착량이 가장 낮죠. 예.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담배 연기가 여기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침착량이 낮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기도에서 침착되는 우리가 뭐 가스 물질도 아까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상기도 침착되는 거 수용성 가스. 용해도가 높은 수용성 기체가 우리가 상기도에서 많이 제거되는 거고, 하기도 제거하는 것은 난용성이죠. 아까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예,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니,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니, 크게 뭐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요. 예. 그다음에 예, 한번 다이옥신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교재 한번 들어가 되겠네. 다이옥신까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이옥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이옥신 그러시면 보통 뭐 다이옥신유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다이옥신유. 예. 그래서 다이옥신유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데 하나는 다이옥신. 뭐라고 써요? PCDD. 예. 또 하나는 퓨란입니다. 퓨란. 퓨란 PCDF.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 다이옥신에 대한 구조 한번 보세요. 구조. 구조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두 개의 벤젠 고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벤젠고리에 뭐요? 두 개의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다이옥신이죠. 아니죠? 이쪽에 어떻게 돼요? 염소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모퉁이에 요거 1번, 2번, 3번, 4번, 뭐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요. 요 모퉁이에 뭐가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염소가 붙어. 이 염소. 염소가 붙어 있는 형태가 다이옥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이옥신의 구조는 요거 두 개의 벤젠고리에다가 두 개의 산소, 그다음에 두개 이상의 염소가 붙어 있는 게 다이옥신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까지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벤젠고리에 두 개의 산소,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염소가 붙어 있는 게 다이옥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퓨란도 두 개의 벤젠고리에 두개 벤젠고리 어떻게 붙어 있어요?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어무대서나 뭐가 붙어 있으면 돼요? 염소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퓨란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에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2,3,7,8, 이벤조 파라다이옥신. 그래갖고 몇 번이요? 2번, 3번, 7번, 8번에 뭐가 붙어 있는 형태? 염소가 붙어 있는 형태가 독성이 가장 강한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는 다이옥신의 뭐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특징이 특이한데 다이옥신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다이옥신의 특징은 열적 안정성이다. 열적 안정성. 이런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고온분해성이다. 약 700도씨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되죠. 700도씨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고온에서 분해가 되는데 그것과 좋은데 어떻게 돼요? 저온 재생성이랍니다. 저온에서 다시 재생한대요. 약 400도씨 정도에. 한번 분해가 되면 끝나는 건데 다시 재생된다는 거죠. 저온 재생성이다. 그다음에 난용성이다. 또 강한 흡착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이옥신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죠. 열적 안정성, 고온분해성, 저온재생성, 뭐 난용성, 그다음에 강한 흡착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이옥신의 특징이다.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이옥신은 대부분 어디서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거, 다이옥신의 생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성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떨 때 생성되나? PVC 등 유기염 소재, 소각할 때, 뭐 폐비닐이라든가, 뭐 폐비닐이라든가 또는 PCB, 이런 것들 갖다가 소각할 때 대부분 다이옥신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 폐기물. 병원 폐기물 소각할 때, 뭐, 링겔줄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또 뭐예요? 도시 폐기물. 요렇게 얘기하는데, 도시 폐기물 얘기하는데, 도시 폐기물 중에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우리가 이게 이런 유기염 소재 소각할 때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할때 가장 많이 약한 1,000배 이상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죠. 1,000배 이상.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을 되게 짜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즉 소금기가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각을 하면 염소가 빠져나와서 벤젠고리에 붙어서 다이옥신이 생성이 된다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다이옥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은 소각 시에 소각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시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 중에 뭐냐면 저온에서 재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급냉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런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각을 금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성이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떻게 되는 것만 아시면 어떻게 방지 대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이옥신이 우리가 영향을 볼까요? 영향. 다이옥신에 대한 영향. 예, 뭐가 있어요? 뭐 기형성이라든가 뭔지 쓸까요? 예, 발암성. 뭐 또는 뭐 태아독성. 또는 면역성. 면역독성. 예. 또는 뭐 기형성. 예.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이옥신에 대한 영향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이옥신도 용도까지만 정리해보고, 교재 한번 보시고,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